대권주자에게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들어보는 신년기획 대담.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보수, 소신 있는 정치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가 필요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9년여의 보수 정권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며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보수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 그런 개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제 내면에서 강하게 들었습니다. 경제는 개혁, 안보는 보수라고 스스로를 정의해온 유승민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역사와 주권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합의는 이거는 또 계승할 수 없다. 다음 정부가. 저출산과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칼퇴근법과 육아휴직 확대 같은 실감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냐? 이거 헛되이 쓰지 않겠다. 이 나라 대한민국 유지하고 저성장,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이런데 우리 가진 사람 부자들 좀더 많이 부담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한 지역균형 발전을 다시 복원해 혁신적인 성장 동력이 지방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유 의원은 광주와 대구가 정치적으로 양극단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경제적으로는 낙후의 늪을 지나왔다며 이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에 두 지역이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